일전 평소와 다름없이 어미와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는 녀석들. 먹이만 건네곤 쿨하게 떠나던 어미가 그날따라 주변을 맴돌며 연신 울음소리를 내는데, 신호라도 주고받는 듯 소리를 내며 들썩이는 큰 녀석. 품질을 옮기는 거죠, 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음질 능력이 있다 생각되니까, 지금 새들은 사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둥지에서 좀 떠날 때. 채취라도 하는 걸까? 전혀 없이 다리 밑까지 다가와 더 큰 울음소리를 내는 어미. 그러자 간절한 물음에 응답이라도 하듯 바쁘게 걸음을 옮겨 다리 끝에 자리를 잡고 서는데, 어미가 보내는 응원에 두 눈은 질끈 감고, 그 순간 오! 힘차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녀석. 오! 마침내 녀석은 다리 밑을 떠나 엄마의 품을 찾아갔다. 홀로 남겨진 아우 녀석. 어미와 형의 품으로 날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질 않는 모양인데. 아이고, 어미도 애가 타는지 목청을 높여 녀석을 불러보지만 두려움에 그대로 얼어버리고 말았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자 결국 어미는 큰 녀석을 데리고 숲을 향해 날아가 버리는데,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덩그마니 다리에 남겨진 아우 녀석. 따라가야 되는데. 그제서야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펼쳐보지만, 아, 잔뜩 겁먹은 얼굴은 굳어져 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막둥이를 두고 어미는 감감무소식. 이수를 시작하면 하룻밤 사이 수백 미터를 이동한다는 수리부엉이. 폭 뒤처진 막둥이를 포기하고 어미와 형이 멀리 떠나버린 건 아닐까. 흔적을 쫓아보기로 했는데. 저기 있네, 저기. 어디요? 저기, 저 새끼 있잖아, 저 새끼. 어디? 어, 아, 나뭇가지 사이 감쪽 같은 위장술로 몸을 숨기곤 있지만. 야, 진짜 대단하네, 전문가. 분명 잿빛 깃털에 매서운 눈, 새끼 수리부엉이가 틀림없다. 아우가 남아있는 다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형 수리부엉이. 혹시 홀로 남겨진 아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아직 녀석들의 어미가 이 근방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건데, 왜 남겨진 새끼를 찾아오지 않는 걸까? 끝끝내 이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는 어미가 얘를 버리고 밖으로 나간 애들을 돌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태된 새끼는 버리는 것이 야생의 법칙. 남겨진 녀석이 수일 내에 이소를 하지 못한다면 어미는 이미 이소에 성공한 새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데, 며칠째 찾아오지 않는 어미를 애타게 부르는 녀석이 안쓰럽기만 한데. 그런데 그때 소리 났어요. 와, 엄마다 엄마. 먹이를 물고 나타난 엄마. 먹이 물고 왔어. 아이고, 며칠간 쫄쫄 굶었을 새끼가 마음에 쓰였는지 꽤나 큰 사냥감을 물어왔다. 다행이네요. 이게 얼마 만에 포식인지. 아유, 녀석 급하다 급해.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감격적인 상봉과 만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호하게 날아가 버리는 어미. 저 건너편에 앉아 제 새끼를 간절하게 부르는데,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 어미의 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간절하기만 하다. 과연 녀석은 두려움을 떨치고 어미의 부름에 답할 수 있을까? 작긴 작아요, 확실히. 하지만 좀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고 주저하는 녀석. 기어이 날이 밝아버렸는데, 근데 숲으로 돌아가 몸을 숨겨야 하는 어미가 새끼의 곁을 떠나질 않는다. 어서 용기를 내라고, 함께 집으로 가자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울어대는 어미. 어미 목 식었다. 그 마음이 전해진 걸까? 순간 제 어미를 향해 날개를 펴는 녀석. 뛰었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가 싶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걷기 시작한다. 다행히 방향을 틀어 어미와 형제가 있는 숲을 향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데,